작은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제26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1장에 참석한 학생들은 장애에 대해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마음을 글로 적어보았는데요. 이번에 열린 시상식에서 장애 공감 문화를 나누기 위한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한 학생들이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가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표어 아래 지난 17일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제26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1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101장 주제인 마음 더하기, 행복 나누기는 학생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로 정했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와 소년 한국일보, 삼성화재가 공동 주최하고 WBC 복지TV 등이 후원한 101장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학교라는 팔레트 안에서 나만의 색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나라는 물감 하나, 너라는 물감 하나, 우리라는 물감 하나. 우리는 색다른 물감일 뿐 쓸모없는 색은 없어서 우리들의 작품은 모두 제각각. 우리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너의 눈이 될게, 너는 나의 바람이 되어줘. 이번 101장은 시, 산문, 독후감, 방송소감문, 웹툰 부문에서 실시돼 전국의 1,467개 학교가 참여하고 총 31,976편의 작품이 응모됐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장애 공감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겠다는 희망찬 앞날의 다짐을 보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